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짐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부자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지역 팀장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제가 실제로 거리를 재보니까 대중교통 버스 한 번에 화곡문역까지 10분이면 돌파하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신축 아파트 현장이에요. 오늘의 현장이 어떤 메리트가 있냐, 이겁니다. 1억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수주 초중고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군도 아주 탄탄한 오늘의 현장이고요. 주차장 자주식으로 100% 되어 있고요.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자재를 고급스러운 자재로 시공했습니다. 마감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바로 극초반에 같은 값이면 부천의 집이 훨씬 더 넓습니다. 오늘의 현장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부천 1등 예스맨과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 공동 현관부터 샹들리에 조명? 땡큐.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의 집 전실이에요. 전실 사이즈 넓죠. 블링블링한 그레이 색감의 마블 타일로 바닥을 시공했고요. 뒷면에는 다 텐바보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비싼 자재인 거 아시죠? 신발장은 키 큰 장 두 칸 포함해서 총 6칸인데 행인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중문은, 자, 이거 잘 보세요. 문이 닫혔잖아요? 문이 이만큼만 남아 있어도, 아, 이게 뭐야, 자동으로 잠깁니다.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집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4베이 구조인데요. 3번 방 개별 세탁 공간, 메인 욕실, 2번 방 준비되어 있고요. 3번 방과 2번 방 사이에는 통 베란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형의 넓은 주방 준비되어 있고요. 남서향의 거실과 넓은 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오늘의 집 바닥은 전체가 다 폴리신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3번 방부터 보실게요. 3번 방 사이즈는 2.7m에 2.7m로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통 베란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 짜시고 침대 놓고 책상 놓으시기에도 괜찮은 3번 방이었어요. 2번 방에서 이 통베란다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또 뭐가 준비되어 있냐, 세탁 공간 런더리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공간 넉넉하게 남는 거 보이시죠? 안쪽에 수전 콘센트 하수 단차 시공을 뒀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뭐 물이 좀 새나와도 우리 집 바닥은 다 타일이에요. 문도 너무 이쁘잖아. 세탁룸에 통베란다, 테라스까지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와, 메인 욕실 이게 뭐야? 메인 욕실 사이즈 미쳤는데요. 샤워 파티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상에서 봤던 타일들이 아니에요. 이쪽에도 마블 타일, 투톤으로 시공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거울 수납장도, 와, 블랙 프레임의 금장,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양변기. 자, 양변기 옆에는 워터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분양 가격은 1억 할인됐습니다. 그래서 4억 초반대부터 4억 중반이면 이 넓은 3룸 분양받으실 수 있어요. 2번 방, 2번 방 사이즈도 우리 3번 방 사이즈랑 똑같아요. 2.7m에 2.7m. 방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벽지 색깔만 좀 차이 있고 폴리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통 베란다. 우와, 베란다 길이 한번 보세요. 4.6m 길이, 1.3m의 폭. 베란다의 단차가 높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쏟으려도 넘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겠죠. 이쪽에는 보일러실과 실외기를 준비해놨는데요. 문이 밖으로 열렸죠. 안쪽 공간에도 묵은짐 넣으시기에는 괜찮은 사이즈의 보일러실이에요. 다용도실에도 우리 집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테라스는 거실로 나가야 제맛이겠죠. 주방 보러 가실게요. 디귿자형의 넓은 주방이에요. 주방 사이즈, 와, 폭도 좋고 공간도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길이만 1.8m나 됩니다. 제가 누워도 될 만한 사이즈. 거위목 수전에 사각 싱크볼 넓게 준비해 놨고요. 벽면은 마블 타일로 시공했고요.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가 옵션. 안쪽에는 메리평 후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준비해 놨어요. 냉장고 자리 있는 건 요즘 주방의 기본 옵션입니다. 우리 집에는 없어, 오래된 아파트라. 그리고 이 식탁 조명도 보세요. 뭔가 그 펑 하고 얼음이 쏟아지는 것 같아. 밥 먹을 때 조심해. 오늘의 집의 히든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허허, 4.2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파 길이도 마찬가지로 4.2m입니다. 안마 의자 놓으시고 대형 소파 놓으셔도 될 만한 사이즈 좋죠. 텐바보드로 시공되어 있는 아트월은 3.1m. 아하,
햄버거드 멋있는 조명등까지 설치해놨어요. 천장에는 매립등 조명등과 라인 조명 그리고 삼성 북풍 에어컨이 옵션이에요. 거실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데 오늘의 집 테라스는 폭과 길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괜찮고 인조잔디 깔면 우리 애완견도 산책시킬 수 있는 사이즈예요. 테라스 폭이 2.2m예요 보시기에는 롱테라스처럼 보일 수 있으나 왕테라스라고 해도 될 만큼 넓은 사이즈입니다. 바베큐 파티, 카페테리어 양쪽으로 설치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테라스 방향은 남서향이에요. 남서향. 해도 저녁때까지 잘 들어오는 테라스입니다. 아, 요새 이거 날씨가 뭐 하늘에 빵꾸가 났는지 3일 연속 계속 비가 오고 있네요. 테라스를 한번 나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방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공간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거의 압도적인 사이즈예요. 자, 이쪽 폭 길이 3m, 이쪽 길이가 3.9m입니다 넉넉하죠? 안방 위쪽에는 삼성 무풍 에어컨 옵션이고요. 양창 구조로 돼 있어서 환기하시기 아주 좋고요. 남향입니다. 남향 햇살 들어옵니다. 현재 촬영하는 곳이 2층이거든요. 2층 막혀있지 않습니다. 사이즈 좋은 안방에 붙박이장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와, 이게 거의 뭐 방이에요. 방 2.5m 2.9m나 됩니다. 드레스룸이 아니라 4번 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좋아요. 이쪽 시스템 행거가 싫으시면 붙박이장부터 파우더 공간을 만드시면 넉넉한 사이즈로 수합할 수 있어요. 자, 혹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와, 이 부부 욕실 사이즈 무슨 일이요? 와, 오늘은 욕실 사이즈가 제가 삼각대를 욕실 안쪽에 집어넣었잖아요. 앵글이 찌그러지거나 작아 보이지 않게 나올 정도면 사이즈가 좋은 겁니다. 파티션도 설치되어 있죠. 색감을 투톤으로 만든 타일 아주 좋고요. 거울, 선반, 세면대 양변기, 수건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자, 오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고강동 하면 서울과 가장 가까운 부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깝냐? 화곡역까지 버스 한 번에 10분이면 도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의 집은 학군도 상당히 좋은데요. 밀집 학군 지역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가 도보권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또 하나의 꿀매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의 분양가보다 1억이나 할인됐습니다. 4억 극초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테라스가 있는 오늘의 세대는 4억 중반이 넘지 않습니다. 실입주공 3,000만원, 테라스 세대 5,000만원, 저층이어도 막힘없는 뷰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면 연락주세요. 그럼 하마TV 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부천시 고강동 강서구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